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 조작 시기에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무죄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이미 쫓겨났고,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 의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장동 50억 클럽 중한 명인 곽상도 무죄 판결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법치주의에 대해서 조롱을 넘어서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법치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불법이 판치계 두면 그게 국가인가?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노동을 향해선 날선 칼을 들이대는 정권이 제식구와 검찰 앞에서는 녹슨 칼로 변해버리는 소위 이중잣대의 법치 현장을 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버스비 800원 횡령에 노동자는 해고되고, 50억 퇴직금을 받은 전직 검찰 출신 국회의원은 무죄가 되는 비정상적인 사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을 포함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이두 가지 특검을 통해서 검찰이 애써 피하고 있는 진실의 문을 반드시 열도록 하겠습니다.